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홀미나이트까지 완성을 했죠. 이쪽 보시면은 홀미나이트 6.7K까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잘 되고 있어요. 빨리빨리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잘 되고 있고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상 어떻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를 더 대량으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옆에다가 다시 만들고 없애고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저는 만족을 할 거고요. 이제 우주로 올라갈 겁니다. 우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재료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재료를 넣을 때 저는 원래 이거 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거 빼고 이거를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우선 이거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물류로봇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물류로봇으로 간단하게, 어차피 저희의 목적은 이제 뭐다? 스페이스에요.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천무닥 1차, 에너지 1차, 물지 2차까지만 물류로봇으로 한 다음에 이걸 만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기차를 이용할 거예요. 저는 지금 기차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주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또다시 기차를 해야 되게 새롭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물류로봇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여러 대 놔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넣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됐죠? 알아서 이렇게 쉬면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우선은 리튬 여기 있죠? 리튬 이렇게 놓으시면은 리튬, 크라이오나이트, 벌카나이트 여기 자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물류로봇으로 가지고 오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리 와서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차로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벌카나이트 요청소 5000상자 놔야지. 이렇게 요청상자를 놓고 여기다 이제 벌카나이트가 200개씩 크라이오나이트가 200개씩 리튬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벌카나이트 4000개 6000개씩 그러면 이제 건설 로봇들이 엄청나게 움직일 건데 4000개를 하면은 20칸 그쵸? 20칸 그러면 건설 로봇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쵸?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크라이오나이트 여기도 2000개 야야야야야 인곳인데 인곳 여기는 50개씩이 한 택이니까 1000개죠? 1000개 1000개 가지고 오고 1000개 그 다음에 여기는 리튬도 50개씩이니까 여기도 1000개 가지고 오게 하고 1000개 시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라이오나이트 2000개 시키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걸 가지고 와야 돼요. 우와 이리 와서 이거요, 이거.
자동화 해놓은 거 있죠? 이거요. 잉곳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이언 잉곳, 잉곳 여기다가 만개. 만개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됐다. 오죠? 됐고요. 이제 그러면은 만개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은 됐고.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더 필요하잖아요. 세 가지 광물이 더 필요해 가지고 우선 여기다가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됐죠? 퍼펙트. 아, 저 위에. 아.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저희는 이제 미리 해놨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왜 안 오지? 야, 에헤이. 이게 안 돼 있었네요. 여기 안에는 아직 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베릴리움판. 여기서 베릴리움판 마이너스 만 개. 가지고 오면은 띠리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볼륨판 마이너스 만 개 띠리롱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볼륨판, 여기는 이리륨판 마이너스 만 개. 야, 왜 이리륨은 됐고 여기 왜 여기 연결이 안 돼 있냐?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걸 연결 안 해놨어요. 뚜루롱 됐죠? 아우, 요청을 해오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2000K로 해가지고 이제 위에다가도 저장을 해놔야 되고. 지구 없죠? 딱 여기까지니까 하나 더 놔야죠. 하나 열을 몇 개 더 놔야 돼요. 몇 개 더 놔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고.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시고요. 25개 있으니까 올라가서 해놓는 걸로 하고. 잠깐만, 256 256짜리로 야 이거 지금 자동화 되어 있을 텐데요. 안 돼 있나? 빨간 상자. 돼 있죠? 256짜리 되어 있고요. 가지고 올라가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베릴리움. 와! 와, 너무한다. 야, 주계가 아니야? 위에서 다시 만들라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와, 여러분 주계도 제가 가지고 올라갈게요. 판, 어차피 저 판이 기차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치겠네 이거. 주계 용도 없어요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이거 어차피 기차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되기 때문에 판을, 이 판도 우주 기차에다 실어가지고, 아니 우주라네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제가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빡세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2, 3, 5 이게 더 있어야 돼요. 어차피
놓고 이게 238 238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나 또 병 걸리는데. 나 왜 피달어? 왜? 오케이. 여기서 놓으시면은 되고요. 야, 이게 왜, 에이!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나오비스. 오빗. 위치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로 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해서 발사. 야야야야야. 여기로. 왜 여기 위치 여기로. 아, 나 이러자. 저쪽 가서 제가 이제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이제 쭉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오고 있고요. 세 가지 다 가지고 오고 있죠. 이건 나중에 이거는 제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손으로 직접 날라가지고 기차로 날라야 되는 부분이고 우주로 날라가야 되는데 여기 안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이제 날라야 돼요. 여기다가 쭉 날라. 야야야야. 날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가져가야 돼요. 이것도 챙기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많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반절 챙기고 이런 식으로 챙기고요. 이제 과학팩도 아, 우선 그래도 우선은 총 4개고요. 자, 그런 다음에 2000개씩이니까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2000개씩이니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또 회로를 가져가야 돼요. 회로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것들 판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어차피 100 몇 개씩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가져가고 어차피 또 기차로 가지고 올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갔다 와서 다시 한번 회로 네트워크 거리를 쌓아줘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묶음 트위키랑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좀 준비를 해놓고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가져온 건 없고요. 여기서 물류로봇이랑 그 다음에 이거 묶음 트위키를 조금 더 가져온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스페이스 우주 캡슐을 넣고 오케이. 나우비스 오비 랜딩 패드로 가가지고 가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좀 더 가져가야죠. 이거랑 오, 큰일 날 뻔했다. 로켓 연료. 큰일 날 뻔했네요. 로켓 연료를 좀 더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렛츠고. 뭐 또 내려와야 되니까요. 가가지고 어차피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거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좀 판 있죠? 우주 그 베릴리움 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바로 이거를 끄집어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와, 여기다 넣고 생명 지원 용기 다시 가져오고 여기 있는 제품들을 다시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요. 중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지막으로 넣고 이거는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되고요. 아, 야, 그거 없다. 그다음에 다 갖고 와. 다 가지고 와서 집어넣고 여기다가 아, 잠깐만. 오, 안 가져왔구나, 로봇포트. 이것도 더 가져와야 되는데요. 로봇포트랑 이런 그런 것도 좀더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상자 하나 놓고, 로봇포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자 하나 놓고, 로봇포트랑 이것도 좀 놓고, 이제 다시 내려가야 돼요. 다시 내려가서, 다시 내려가서 퓨엘 26개 26개 여기서 이거 하나 둘세 개만 가지고 오면 되고요. 바쁘죠? 바쁩니다. 바빠. 다시 찍어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되고요. 그럼 발사. 그다음에 이제 아니 가져왔잖아. 에이. 가져왔잖아. 벨리움 판이랑 가져왔었는데 만들어지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고 내비두고 그거 가져가죠. 회로 이 내려온 김에 이 회로들 이제 다시 우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로만 챙겼고요. 이미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죠?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쉽고. 야, 왜? 아, 여기. 아, 이거 어차피 수리해 줄 거예요. 어차피 재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주고 할 건데, 왜 방어를 못했지? 어차피 수리해주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렛츠고! 저희 이미 다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 다 끝났죠? 오케이. 이제, 수리가 쭈구쭈구쭈구 하시다 보면은 애들이 건설 로봇들이 해줘요. 오케이, 다 해주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우주가 저희한테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주로 다시 와서 이거 다시 놓고 여기서 이거 들어가고 넣고 야, 가득 찼네. 하나 더빈 공간에다가 놔서 없으니까 여기서 이거 가지고 와서 놔주고 놓고 좀더 넣어주면 되죠. 됐습니다. 끝. 이제 여기 이것도 이제 더 플랫폼도 이제 좀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또 재료를 딱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를 다시 하느냐예요. 근데 지금 굳이 이걸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다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 상자 같은 거 있으면은 상자 바꾸고. 그쵸? 이거 지금, 이거를 요청 상자 되어 있죠?
다 보시면은 요청 상자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올라와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점이 이제 뭐냐, 여기서 계속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많이 만들었죠? 지금 이것도 이렇게 빼서 하나 놓고 여기다가 회로 네트워크를 연결한 다음에 회로 네트워크 연결 안 되네? 그러면은 연결해서 이게 지금 몇 개죠? 2000개. 2000개 아래일 때만 작동하게끔 해놓으면 됩니다. 이게 2000개 아래일 때만. 지금 가득 찼으니까 멈추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막, 어우! 적당히 만들어, 적당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0개 아래일 때. 계속 만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잠깐만, 이거 바뀌었네. 아니, 원래 효율 모드였나? 원래 효율 모드였나? 효율 모드를 가져와야 되나? 1차? 1차를 또 가져와야 돼요.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죠? 되고 있고요. 잘 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 카드팩, 망가진 데이터 카드를 가지고 와서 손상된 데이터 카드를 다시 부셔야 되는데 우선은 내비로 두고요.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2000개. 우주파이프 잘 만들고 있고요. 잘 되고 있죠? 오케이, 잘 되고 있고. 이거 문제죠, 이거. 여기다가 속도 모듈밖에 못 넣네요. 아, 아쉽다. 전기적인 부분도 잠깐 보시면은 괜찮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건 이대로 둘게요. 굳이 이걸 건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문제긴 해요. 저 지금 이 부분 이거. 이걸 좀 더 대량화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놓고 과학팩을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과학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놓고 놓고요. 그 다음에 로봇포트. 로봇포트도 이렇게 놓고. 어차피 기차가 오면은 새롭게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됐어요. 이건 어차피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물류로봇으로 다시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다 요청 상자를 놓고 넣어가지고 작동을 하게끔 건설로 물류로봇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자, 그럼 이제 벨트, 우주 벨트가 필요하죠. 저희 우주 벨트가 필요하고, 지하 벨트는 우주 지하 벨트는 강철판 윤활유. 오케이, 강철판 윤활유. 이것도 자동화로 안 돼 있나? 이거 하도 오랜만에 올라와 가지고 까먹었는데요. 여기 요청 상자 놓고 하시면은 되죠?
이거 이거는 자동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땅에서 지금 이거 만들고 있잖아. 이거 땅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다행히 다행히 여기 있네요. 오 다행이다. 지상에서 만들 수가 있구나. 지상에서 만들 수가 있고 지금은 뭐 여기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아 이것도 좀 해놔야 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만드는 작업을 하나 해놔야 되겠네요. 지하벨트 이렇게 놓고 지하벨트랑 분배기까지만 자동화를 해 놓으면은 되고요. 윤활유가 필요하고 윤활유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지하벨트 하나 만들고 야야야야야 이걸로 해야 되죠? 우주파이프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자동화를 그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우주 지하 파이프 놓으시면은 되죠? 이런 것들도 다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두 칸 정도만 만들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속도 모듈밖에 안 되죠? 재료는 알아서 이제 쭉 계속 가지고 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여기도 효율 모드 좀 넣고 안 넣어도 되겠네요. 그냥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청 상자를 놓아서 Shift 이게 클릭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우선은 한 칸 우선은 한 칸 두 칸 이렇게 놓으시면 자동화 끝. 여기 지금 나노봇으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오케이. 야, 나파 됐습니다. 여기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상관없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미리 해놓는 거죠. 놓으시면 끝. 그 다음에 이것도 끝. 아, 이런 거 하느라고 지금 이거는 얘들 놓을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없애야 되니까 이제 진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요. 이거 세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거 세 개를 만들어야 되죠. 5.8초 가시광선 프레임이 12개 들어가고요. 5.5초 10개 들어가고요. 5초 10개 들어가죠. 5초당 그냥 10개 12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초당 하나 전체 우선 하나씩만 맡을게요. 하나씩만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하려면은 좋아요 2000개 좋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거 10개 들어가고요. 10개밖에 안 들어가죠. 100개
100개. 총 2200개 정도만 있으면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2200개 정도만 있으면은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오케이. 2200개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뭐, 5초당 뭐 하나씩이니까 뭐 두세 시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천문학 실험실이 필요하네요. 천문학 실험실. 천문학 실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문학 실험실을 만들어야 되고, 천문학 실험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 제조소가 필요하죠. 우주 제조소가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요. 천문학 실험실. 그러면 대형 전동부터 해가지고 재료 다 있어요. 재료 다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일정 상자 놓고, 시프트 클릭, 시프트 좌클릭. 이거는 여기다 제가 조금 이렇게 넣어주고요. 많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쓰면 되기 때문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들 거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천문학 촉 4대. 슈퍼컴퓨터는 이미 제가 저번 시간에 많이 만들어뒀기 때문에, 있고요. 이걸 만들려면은 연구 서버. 연구 서버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우주에 올라온 게 하도 오랜만이라. 연구 서버. 이걸 뭘로 만들지? 연구 서버. 뭐 만들면 되죠? 강철 빔이 지금 현재 자동화가 되어 있나? 강철 빔 자동화가 안 되어 있죠? 강철 빔 자동화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강철 빔. 강철 빔을 대포로 쓸 수 있나? 그것도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강철 빔. 강철 빔.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서 강철 빔을 요청 상자로 놓고 강철을 가지고 옵니다. 강철을 가지고 와서 100개씩? 많이는 만들 필요 없으니까 200개씩 가지고 오게 해서 만들면은 강철빔 됐고요. 여기다 요청 상자 놓고 시프트 클릭, 시프트 좌클릭 해주시면은 여기다가도 넣어주면 많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됐죠? 이거 한 8개 정도? 이 정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제 지상에서 이 우주 조립 기계를 많이 가지고 오면 돼요. 이제 깜빡했네요. 어차피 또 갖다 내려오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더 만들어요, 더. 지상에서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들게끔 하시면 되고. 나오죠? 나옵니다. 이 정도만 우선 놓고. 자, 그러면은 다 끝났고요.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 만들고 냉각 마이너스 100도짜리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 석탄 유리 베릴리움 판 경유 이거 만드는 게 좋죠. 10초당 10개, 5초당 5개. 강철판 대신 베릴리움 판이 들어가면은 10개가 나오기 때문에 베릴리움 판도 어차피 이제 많이 있잖아요. 저희 베릴리움 판 22K가 있기 때문에 22K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들면 10초당 10개
5초당 하나. 하나. 하나잖아요. 이거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맞죠? 이거 5초당 10개씩 11개씩 필요했기 때문에 만원경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원경. 다중 스펙트럼. 다중 스펙트럼 거울. 다중 스펙트럼 거울. 다중 스펙트럼 거울 어디니? 다중 스펙트럼 거울. 10초당 하나.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일까요? 반열재 강철판 유리 다 있으니까 베리 이리듐판 쓰는 것보다 그냥 단열재 강철판 쓰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미 밑에 대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재는 대량화 안 되겠구나.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우주 제조소로 만들면 되고요. 이걸로 요청 상자 가지고 오고 시프트 클릭, 좌클릭. 재료 다 있죠? 이 상태에서 넣고 공급 상자 놓고요. 놓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질 않네요. 여기다 그냥 효율 모드나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제작 속도 20입니다. 제작 속도가 22. 어마어마하고 하나 더 놓고 400kW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두 개 넣어줘야 되는구나. 윤활유랑 여기서 만들 필요가 없죠. 윤활유랑 화학젤. 화학젤 여기 있으니까 여기 사지 말고 유리 여기 지금 철 왜 아 철이 부족하다. 오호이 철이 부족하죠?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정지 시스템 놓고요. 그러면은 작동이 되면서 밑에서 다 가능합니다. 전기만 놔주면은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 와 여기 전기가 이 철이 이제 부족하다. 이거 없애버리고요. 이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요청 상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청 상자를 여기다가 또 그러면 이제 건설 로봇들이 와서 설치를 해주겠죠? 여기다 이제 저희는 지금 철이 없구나. 이쪽으로 철을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철이 안 가져왔네요. 그럼 여기다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여기다가 철판이 안 돼 있었나? 그래서 3만 개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쪽으로 철을 가지고 오고요. 됐죠? 여기 철이 없었지? 강철판만 해놓고 철을 안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쪽 철이 부족하죠. 오케이. 이쪽을 좀 더 철을 다 썼구나. 여기다 그래도 철을 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철을 해가지고 철이 지금 현재 여기밖에 없죠? 여기서 철을 해가지고 철 벨트를 끌어와가지고 여기다가 공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부족하다.
아직은 척기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지금 하려다 하려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막혔죠. 여기다가 여기 좀 놓고 그 다음에 윤활유랑 윤활유가 여기있죠. 여기 윤활유랑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이거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됐고 그 다음에 윤활유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이거 이제 슬슬 그 다음에 이제 윤활유를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만 오면 됩니다. 여기서 연결한 다음에 오 이거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 오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이거.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파이프가 걸리고요. 이쪽에다가 옮겨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옮기고 됐죠? 여기서 올리고 어떻게 해서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야, 잠깐만 됐죠? 와 됐다 다음에 연결 여기도 이제 이쪽에 있죠? 이렇게 오 이제 자동화가 되죠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 들어갔고 이제 요청 상자를 놓고 여기다가 시프트 클릭 좌 클릭 하시면은 되고요. 요청 상자에 놓으시면 되고 끝. 그다음 이거 한 이 정도 놓고 됐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속도 모드를 탁 넣어주면은 이 18 제작 속도가 18 정말 빠르죠. 이제 고철 여기다 선택적으로 놔야 되겠네요. 선택적으로 놓고 고철을 없애야 돼요. 고철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고철을 여기서 없애나? 고철 태우면 되고 어디죠? 고철 태우는 데가 여기죠. 여기다 이제 이거를 요청 상자로 놓고 여기다 고철을 계속적으로 많이 가져오게끔 하면 됩니다. 고철이 어딨냐? 고철 500개 500개는 너무 적다. 2000 가지고 오게 하면 되고요. 가지고 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선별 투입기를 놓고 이쪽에다가는 스펙트럼 놓고 여기다가는 고철 놓으시면 됩니다. 잠깐만 야 여기다가는 고철 놓으시면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는 스펙트럼만 놓으시면서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이거 만들고 스펙트럼 만들고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뭐 만들려고 했던 거죠?
만원경 이거 만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주 제조소에서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만원경을 만들고 요청 상자 놓고 재료 다 있죠. 이제 여기다가도 만원경이 그닥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되고 됐죠? 어우 여기 3개 가지고 오면 되고요. 만원경 이게 됐어요. 만원경 나옵니다. 어우 이게 진짜 오래 걸려요.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만원경 그쵸? 이걸 하려면 만원경이 필요하고 이제 이거 만들면 돼요. 이거 만들려고 해도 우주 제조소가 필요하고 우주 제조소 우주 제조소가 3개 정도 다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이제 쭉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거 경유가 지금 경유 안 오고 있죠? 경유가 지금 안 오고 있고 펄도 지금 안 오고 있고요. 여기다 이제 요청상자 놓고 철을 3000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철도 가지고 오고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쵸? 이제 과학팩 만드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지금 과학을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지금 준비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들 만드는 준비물들 천문학 실험실 만들었고요. 만원경 만들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뭐 만들어야 되지? 천문학 실험실 슈퍼컴퓨터 연구 서버 만들었고요. 슈퍼컴퓨터 만들었고 다 만들었죠? 연구 서버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